안녕하세요. 걷기와 여행입니다. 하깃 SK뷰 소개 영상입니다. 하깃 SK뷰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하깃동 720번지 일대에 있고요. 여기는 하깃 1구역 주택 재개발 단지입니다. 총 14개 동에 1581세대 지하 2층부터 지상 29층까지 올라가고요. 주차는 세대당 1.19대, 용적률은 249%, 건폐율은 15%, 입주는 2024년도 9월달입니다. 여기 평형은 24평형은 A타입과 B타입이 있고요. 29평형 A타입이 있고요. 30평형 B타입이 있고요. 33평형은 A타입과 B타입이 있습니다. 전용 84제곱미터 33평형 분양가는 최저가 4억 7,300이었고 최고는 5억 3,970만원이었습니다. 현재 전용 84제곱미터 33평형 매도 호가는 저층 같은 경우는 프리미엄이 플러스 3,000만원이 붙어가지고 5억 3,400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럼 하깃 SK뷰 사업지가 어딘지 한번 지도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에서 보면 지금 이 부분이 하깃 SK뷰 사업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사업지가 되겠고요. 주변에 일단 대중교통을 보면 대중교통이 현재 이제 수인분당선 인하대역이 이쪽에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하깃역 개통 예정인데 2024년도에 개통 예정입니다. 여기는 이쪽을 이용하면 되겠고요. 그쪽이 제일 빠르죠. 네, 이용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차를 가지고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서울 출퇴근하시는 분들 아니면 고속도로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여기가 이제 문학IC가 있습니다. 문학IC가 있기 때문에 이쪽을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주변에 이제 그 학교 같은 경우는 주변에 상당히 지금 많네요. 보니까 이쪽이 이제 인주중학교가 있고요. 학산초등학교, 하깃고등학교, 남인천고등학교, 백학초등학교, 그리고 하깃여자고등학교, 연학초등학교, 또 인하사대 중고등학교, 하깃초등학교, 인하대학교, 이렇게 학교가 주변에 학교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천지방법원과 인천지방검찰청이 이쪽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거리를 한번 측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인하대역에서 인하대역에서 와야 되니까 인하대역에서 오면 직선길 거리로 오면 제일 가까운 데가 1.4km, 약 20분 정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먼 곳까지 가면 1.7km, 도보로 25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깃역이 개통이 되면 하깃역에서 한번 측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 길로 오다 보면 1.6km, 도보 24분이 걸리네요. 예, 여기도 그렇게 가까운 거리는 아니네요. 예, 이곳이 이제 사업지가 되겠습니다. 예, 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주변과 함께 아파트 신축 공사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건너편 맞은편에는 동아풍림아파트가 있고요. 동아풍림아파트 주변에는 이렇게 이제 상가 시설들이 있어가지고 기존에 이제 이런 상가 판매 시설들이 전부 들어와 있는 상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보이는 것이 이제 하깃 SK뷰 신축 공사장이죠. 예, 여기는 총 14개 동에 1581세대 지하 2층부터 지상 29층까지 올라가고요. 주차는 세대당 1.19대, 용적률은 249%, 건폐율은 15%, 입주는 2024년도 9월에 입주를 하니까 1년하고 한 4개월 정도 남은 그런 아파트가 되겠네요. 여기 평형은 24평형 A타입과 B타입이 있고요. 그 다음에 29평형 A타입, 30평형 B타입, 33평형은 A타입과 B타입이 있습니다. 여기 전용 84제곱미터 33평형 분양가는 최저가 4억 7,300에서
최고는 5억 3,970만 원에 분양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33평형 현재 매도 호가는 저층 같은 경우 지금 프리미엄이 3천만 원 정도 붙어가지고 5억 3,400에 나와 있습니다. 예, 지금 그 공사하는 건너편에서 지금 걷고 있는데, 예, 건너편에는 상가 시설들이 지금 전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생활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는 그런 그 단지가 되겠습니다. 예, 사거리에서 지금 아파트를 지금 바라다 보고 있는데, 예, 상당히 지금 많이 올라갔죠. 많이 올라간 모습을 보고 계시고요. 예, 이 부분이 지금 사거리입니다. 여기가 무슨 사거리냐면 여기가 학산 사거리네요. 학산 사거리. 예, 학산 사거리에서 공사 중인 아파트를 바라다 보고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걷는 쪽은 보면은 지금 상가들이 상당히 지금 걷는 쪽에는 상가들이 상당히 많아 가지고요. 이쪽이 이제 바로 위에는 이제 학익 고등학교가 있고 그 주변에 지금 상가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학익 1동 또 행정복지센터도 있고, 네,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그 위쪽은 이제 제2경인고속도로가 있는 곳이죠. 산 위쪽으로는 이제 제2경인고속도로가 있어가지고 고속도로를 이용해서 출퇴근하실 분들은 제2경인고속도로 문학IC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문학IC를 이용하시면 이제 서울로 곧바로 올라갈 수도 있고 이제 서해안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도 있고, 그래서 고속도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쪽에 이제 그 문학IC를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아파트 건너편에는 이렇게 이제 그 음식점도 있고, 음식점도 있고, 기존에 이제 있는 음식점들이죠. 그래서 입주하자마자 뭐 예식을 한다든가 뭐 주변에서 커피를 마신다든가 하기가 상당히 편리한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제 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 대학교까지 모두 있기 때문에 자녀들 학교 보내기도 굉장히 편리한 그런 그 장소이기도 하고요. 또 이제 인천 지방 법원과 지방 검찰청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또 아주 직주 근접의 그런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이제 신축 아파트가 이렇게 들어서가지고 이 동네가 또 새롭게 또 이렇게 면모를 다시 하고 있는데, 예, 멋진 그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지금 인천 그 미추홀구 같은 경우도 지금 재개발하는 데가 상당히 많죠. 그래서 재개발하는 곳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또 이곳도 있고 또 맞은편에 가면 동아풍림 맞은편에도 또 지금 재개발을 추진을 하고 있어가지고 거기도 굉장히 또 부지를 넓게 재개발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이사를 거의 다 간 그런 현장을 제가 봤는데, 지금 재개발하는 그 현장들이 상당히 많아가지고 신축 아파트들이 이쪽에 이제 미추홀구 학익동에도 지금 많이 들어서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쪽에도 이제 게이트가 하나 생기네요. 그래서 신축공사, SK뷰 신축공사 게이트가 하나 생기고요. 이쪽으로 여기가 단지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총 14개동이죠. 1581세대면 여기도 상당히 단지가 큰 단지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이제 여기가 지금 이제 랜드마크가 될 그런 아파트 같습니다. 아파트가 굉장히 그 위험 있게 올라가고 이 주변에는 이제 그 검찰청이라든가 법원 그 관련된 업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뭐 변호사라든가 법무사, 세무사 관련된 그런 업을 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또 여기에 많이 또 근무를 하실 것 같고, 근처에 또 인하대학교도 있어서 인하대학교 교직원 같은 분들도 또 이쪽에 많이 그 근무를 하실, 여기에서 이제 입주를 해서 이쪽에서 이제 가까운 직장 다니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실 것 같습니다. 주변에 지금 나무들도 이제 가로수들도 파릇파릇하고 그런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인천 미추홀구 화객동에 있는 화객 SK뷰 공사 현장을 직접 찾아와서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그런 영상을 촬영을 하였습니다. 오늘 또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또 알찬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